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는 스펙터 혹은 특이했던 스펙터, 유니크한 스펙터, 레어 아이템 스펙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녀석은 이제 언제 들어왔더라? 2016년에 들어왔던 제품이에요. 일단 외관으로는 전형적인 NS2의 디자인이지만 틀린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NS2에 PJ 픽업이 아닌 JJ 픽업이 들어갔습니다. JJ 픽업에 하즈 프리 9V 들어가 있고요. 지판은 살벌한 버드아이 메이플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새 엄청 잡아 털어놓죠. 그리고 40주년 인레이, 연어 두 마리, 그리고 3피스 메이플렉의 측면도 보시면 정말 밀도가 좋은 버드아이 메이플이에요. 그리고 바디는, 기본적인 바디는 월럿, 아메리칸 블랙 월럿이고요. 탑은 레드우드 벌탑, 레드우드 버드아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개념이겠죠. 보시면 여기도 보면 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스펙터 특유의 브라스 브릿지고, 이제 세들 나사가 이제 포함된 신형 브릿지고요. 자, 근데 이 악기가 뭐 JJ라서 특이하다, 그건 아니고요. JJ는 주문을 하면 돼요. 이 악기의 최대 레어 시리얼 1000번입니다. 1000번. 이게 뭔가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번, 10번, 100번, 1000번, 아니면 7번, 뭐 77번, 777번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얘는 1000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이제 시리얼이나 외관상에도 굉장히 그 특이점이 있고요. 근데 뭐 이런 특이점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베이스 본연의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JJ의 사운드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뭐 그런, 얘는 소리가 이런 재즈 베이스 특유의 사운드부터 이런 다양한 사운드까지 이렇게 표출이 되고요. 방금 전에는 이제 왜 제가 말을 하려다 안 했냐면 저기 옆 가게 사장님께서 큰 음향 시스템을 하는 바람에 저희 소리가 밀렸어요. 요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풀볼륨의 픽업은 센터, 그리고 나머지 트래블 베이스도 다 중간에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JJ이다 보니까 PJ나 뭐 허먼보다, 말 그대로 이제 PJ 픽업, 35DC 픽업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익숙한 사운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슬랩도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트랩을 조금 올려주면 흔히 말하는 땡땡거리는 베이스를 같이 살짝 올려주면 굉장히 하이파이한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사운드 표출도 되게 잘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메가데스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을 이제 피크로 안 치고 좀 혼자 이제 잡기술을 부를 때 일단 소리가 뭐 하나 빠질 듯이 꽉꽉 들어차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악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더 기억을 하는 이유가 어느 날 메일함을 열었는데 스펙통이 이제 저에게 스탁돼 있는 악기를 보내줬는데 바로 이 녀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저의 세컨핸드인 최진욱 군한테 진호가 죽이지 않냐? 형 이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잽싸게 오도를 해서 이제 우리 가게로 들어오고 저희 세컨핸드 최진욱 군이 살짝 고민 한 2시간인가 하다가 이제 가져갔죠. 그래도 그 후로도 진욱 군이 다른 악기는 판매도 요 녀석을 계속 갖고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멋진 녀석입니다. 소리는 정말 상남자 소리가 나요. 진욱군이 이걸로 오늘 다른 밴드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주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